서울에서 논평. 아, 강주여.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학살은 반드시 반복되었다. 광주에서의 재판에 출석한 살인마 전두환이 여전히 참여를 거부하며 광주 학살을 부인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앞두고는 다섯 대의 무장헬기 사용을 계획했던 문서가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 군부의 광주 민간인 학살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총칼로 잔혹하게 두룩했던 헌정유린으로 결코 사형을 면할 수 없는 중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그 지위를 철저히 단죄하지 못한 탓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국민을 기만하고 유린하는 적폐들의 준동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멀게는 8.15 해방 직후 친일 매국노들을 청산하지 못했기에 빨갱이 사냥이란 명분으로 100만에 달하는 무고한 양민들이 잔혹하게 학살당해야 했으며 박정희의 군사 반란을 단죄하지 못했기에 수백 명에 달하는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의 구태타 총칼에 무참히 두룩당하는 참사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명박의 BBK를 단죄하지 못했기에 용산 참사와 쌍용 사태 등 수단 국민들이 천민 자본의 노예가 되어 목숨을 잃어야 했으며 국정원, 기무사, 경찰, 휘발단 등 이명박근의 관권 부정선거를 단죄하지 못했기에 300에 달하는 어린 학생들마저 무참히 참사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적폐들의 기만과 범죄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선 여전히 반성을 모르는 전두환을 시작으로 역사의 모든 적폐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작금 재판 중인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을 기점으로 탄핵 정국 당시 구태타를 작당모의한 모든 적폐 세력과 구태타 모의와 세월호 참사 증거를 은닉한 황교안은 물론 국가 기밀을 유출한 김무성과 심재철, 더 나아가 검찰 구태타를 감행 중인 윤석열까지 그 모든 적폐들의 주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역사 앞에 일벌백계해야만 제2, 제3의 광주 학살과 세월호 학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논평이었습니다.